안녕하세요. 한남도 엔나임이에요. 오늘은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저걸 해볼 거예요, 이제. 자, 종이 이렇게 한 장이 필요합니다. 이걸 세로로 길쭉하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게 손톱 있잖아요. 손톱으로 이렇게 집게 모양 해보세요. 집게. 한 다음, 손톱을 이렇게 한 다음, 이 상태로 잘안된 부분을 긁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 다음, 이걸 위로는 얘가 하고, 아래로는 얘가 하고, 위로는 얘가 하고, 아래로는 얘가 하고, 시작.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기, 안 되는 선으로 하면 안 돼요. 위로는 얘가 하고, 아래는 얘가 하고, 위로는 얘가 하고, 아래는 얘가 하고, 다 됐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펼친다. 펼쳐가지고. 선대로 비행기를 접으세요. 자, 됐죠? 그럼, 여기, 이렇게, 가위를 해봐요. 가위랑 같이 붙여요. 붙여가지고, 여기, 아랫부분을, 여기, 손. 끝부분에다 손을 대세요. 저처럼. 손을 댔죠? 그럼, 이걸, 손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손을 여기 끝부분에 대가지고, 이렇게 손까지 올리는 거예요. 네, 됐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세요. 그 다음, 또손 모양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보세요. 이렇게 또 하세요. 자, 이렇게 이쪽을 아까 이걸 이렇게 뒤집고 이걸 선 모양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요. 뒤집어서. 됐죠?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접어요. 이쪽 아니에요? 이쪽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삐빕. 이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알았죠? 자, 해보세요. 짜잔, 이렇게 됐죠? 펼쳐보세요.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제 자기 이름을 써볼까요? 저는 임라임이라입니다. 자, 한번 날려볼게요. 올. 자, 오늘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짜자잔. 제 손바닥이. 저는 몇 살이냐면요. 몇 살인지 맞춰보세요. 아니요. 전 8살이에요. 곧 있으면 9살 되겠죠? 그 다음 10살. 네, 전 8살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임라임 튜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